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보도록 하자. 자, 삼국 통일 시기에 여러 나라의 관계 볼게요. 고구려와 수단과의 관계. 수나라가 중국에 먼저 있었어요. 중국을 통일한 후에 수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을 넓히던 수가 고구려를 침략해요. 그렇지만 을지문덕이 이끈 고구려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쳐요. 그게 바로 살수 대첩이에요. 고구려 공격에 실패한 수나라는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어요. 그래서 국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수나라를 이은 나라가, 수나라는 멸망하고 그 나라가 이제 당나라가 된 거야.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당나라의 태종, 당태종이에요. 당나라의 태종은 영토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당은 여러 성 알지? 성? 캐슬, 그지? 성을 점령한 후 안시성을 공격했지만 안시성의 성주, 성의 대빵이 성주겠죠. 성주와 대빵, 저기 백성이 힘을 모아서 당 군대를 막아냈어요. 수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모두 막아낸 고구려는 한반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고구려가 지켜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중국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니? 이때 고구려가 수나라랑 당나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으면 신라랑 백제는 그냥 그걸 막아낼 힘이 없어요. 작은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고구려가 이걸 막아낸 거야. 이 커다란 침략을, 이게 자살한 침략들, 뭐 거란 여진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어떻게 했는데, 이때 거는 좀 강도가 너무 셌던 거였어. 이걸 막아냈어.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 한반도를 지키는 방파제의 역할을 했다라는 멋진 말을 하는 거야. 고구려는 계속된 외침으로 국력이 약해지겠어? 안 약해지겠어?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됐어. 신라랑 백제한테도 이제 막 당하고 그런 거죠. 원래는 신라랑 백제 잽도 안 됐었단 말이야. 자,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을 때 신라는 백제의 계속된 공격으로 영토를 잃었어요. 신라는 그냥 밀리는 거야. 최고로 약한 거야. 신라는 위기를 벗어나고자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도움, 고구려에 김춘추가 가서 헬프를 친 거지. 근데 거절당했어요. 신라는 다시 당나라로 보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겠어? 어차피 당나라는 고구려를 쳐야 되는데 이 뒤에서 신라 첩자 역할을 하면 참큰 도움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도와준 게 아니라 진의 꿍꿍이가 있어서 같이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알겠죠? 지금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전에 뭐예요? 고구려는 당나라랑도 싸웠어, 막아냈어, 그지? 막아내서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을 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백제는 정치가 혼란하여 신라와 당의 연합군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백제는 어떻다고? 정치가 혼란했어요. 개판이었다라는 거죠. 위에 사람들이. 신라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마지막 전투였어요. 황산벌 전투가. 백제의
계백은 군사 5,000명으로 신라 김유신이 끄는 5만 명을 맞았어요. 모아도 이것밖에 안 나온 거야. 그지? 주력군 되죠? 그죠?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여 끝까지 백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신라는 백제의 강한 저항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의 활약, 화랑들의 활약 때문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백제가 먼저 순서가 통일 과정에서 1번이 뭐야? 백제 멸망이에요. 666년에 있었던 거예요. 백제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게 도읍인 뭐예요? 사비를 빼앗겨요. 오늘날은 거기를 부여라고 불러요. 사비성을 뺏깁니다. 1번 사비성 함락. 사비성이 수도니까, 그지? 수도에 있는 성이 사비성인데, 수도 사비에 있는 성인데, 그지? 이게 함락되면은 멸망한 거죠? 우리나라도 서울을 뺏기면 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는 거 옆에 보도록 하죠. 고구려 멸망. 고구려는 계속된 전쟁으로 힘이 약해져 있었어요. 왕보다 강한 힘을 가졌던 연개소문 멋진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권력이 강한 사람이 죽으면 밑에서 자기가 권력 가지려고 다툼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보고. 그러던 차에 뭐예요? 연합군이 와서 평양성. 백제의 사비성이 떨어지면 멸망이고요. 평양성이 떨어지면 멸망입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지들끼리 또 싸워요.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해요. 당연한 거겠죠. 이런 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남의 나라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나라들은 다 먹으려고 그래. 마지막에는 역사를 우리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잘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돼. 알았죠?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유민들과 함께, 그래도 백제 고구려 사람들 대단하죠? 신라가 미워 안 미워? 미워요. 미운데 같이 당나라를 몰아내? 되게 당이 많이 차지하면은 신라까지 죽이려고는.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는, 그지? 그죠? 그게 핏줄이잖아요, 민족이잖아요, 그죠? 나라는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셋이서 같이 전쟁을 벌여요. 당나라는 대규모 군대를 보냈으나 신라는 끈질기게 맞서 싸워서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내소성이 연천이라고 해요, 연천? 연천. 기벌포가 서천이라고 그랬죠? 어디니? 여기네요. 그죠? 어? 자, 서천이야, 선생님 지도 외우셨어요? 아니요, 안 외웠어요. 논산, 아까 뭐가 있었어요? 황산벌 전투가 여기 근처에요, 여기. 알았죠? 논산 근처에요, 논산 근처에요. 여기에는,
여기 보면요, 여기 공주가 여기 있죠? 공주가 여기 있고, 부여가 여기 있네요. 그죠? 공주가 여기 있고 부여가 여기 있네요. 논사, 그러니까 부여랑 공주는 공주 부여, 그죠? 부여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서천이 여기 있죠? 그죠? 다그 근처죠? 요거는 뭐가 흘러요? 거기에는 강 백제의 강이 뭐예요? 금강. 금강이에요, 금강. 공주가 여기 있고, 상류에 있고, 부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서천은 이 하류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보면 돼요. 금강을 따라서 있었다, 백제의 유적들은 주로. 자, 그렇게 보고, 어디에서 이겼다고? 연천하고 서천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삼국통일이 된 거죠. 당나라를 이기는 순간, 방어를 하는 순간, 또 안쳐 들어오면 승리죠. 그죠? 문무왕은 당나라를 대동강 이남에서 완전히 몰아냈어요. 삼국통일을 이뤘어요. 대동강이 어디야? 평양에 흐르는,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죠? 평양에는 뭐가 흘러요? 대동강이 흘러요. 대동강 이남이니까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대동강 남쪽. 그치? 땅이 되게 좁죠? 당나라가 이만큼을 먹은 거예요. 신라랑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죠? 고구려 백제 너네가 이기게 도와주면 우리 여기를 줘. 그래서 오케이 했던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몰아내야지. 그치? 일단은 여기까지 몰아내야지.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는, 의의는 뭐예요? 그래도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신라를 도와줬죠?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게 됐죠? 고구려의 색깔이 있었고, 백제의 색깔이 있었고, 신라의 색깔이 있었지만, 이제 한계가 다 모였죠? 그죠? 하나로 됐죠? 한계는 뭐예요? 당나라랑 연합했다라는. 그지? 좀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또 땅이 좁아졌죠? 대동강 북쪽에 고구려 땅 대부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지도가 바보가 됐잖아. 그죠? 맞아요? 이쯤에는 저희 땅이 더 넓었겠죠? 자, 그 다음이 발해라는 거를 한번 봅시다. 발해의 건국 과정. 발해, 당나라는 고구려 땅을 직접 다스리고자 하였고, 당에 저항하는 고구려 유민들을 강제로 당의 이곳저곳에 옮겨 살게 했어요. 그런데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나와서 동무산에 있는 동무산 기슭, 그죠? 좀 비탈진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세웠어요. 698년에 뭐라고? 고구려 사람 더하기 뭐라고? 말갈족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발해에 고구려 유민들이 지배층을 형성했고요. 말갈족이 피지배층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지 신분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죠? 발해는 점차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받았어요. 이거 뭐 광개토 대왕이 했던 그곳 맞네요. 오히려 더 넓어요. 그죠? 이쪽 뒤에 러시아 있는 이 땅을 많이 먹었어요. 동무산은 여기 있는 거예요. 대조영은 천문령에서 당의 대군을 크게, 그죠? 물리친 후 천문령이 여기 있네요.
나라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중은 송화강, 송화강 유역, 동무산 기슭에 뭐를 세웠어? 발해를 세웠어요. 발해를 세웠어. 그게 뜻대로 되니? 뜻대로 안 되죠? 송화강이 연수동에 있어? 인천? 송화강 중학교. 송화강 중식당. 이철이. 또 몰라서 참 원장님이라고 다 잘 알겠니? 큰 강이지. 지금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 응? 블라디보스톡 응? 러시아에. 그러면 저 강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백두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여기 크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맞아요. 여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송화강 송화강 뭐 이러던데. 저강도 나오고 흑룡강도 나오더라고. 흑룡강은 지도가 반서 송화강 흑룡강 중국집 맛 나온다. 어우, 연수동에 다 있어요. 흑룡강 저 위에 있는 강인데 그 찾아야지 한번. 손을 댔으면. 아, 손을 댔으면 찾아야 한다. 그래서 흥룡강 영화다. 영화. 영화 이름. 흥룡강. 그래도 흥룡강이잖아. 그냥 한 김에 그것까지 본 거야. 아, 공부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뭘 또 따지냐 너는. 자, 그냥 대충 갑시다. 아무튼 어떻게 갔었어? 송화강이 이렇게 갔지 이렇게. 일단 여기서 또 뒤에는 잘 모르겠고, 그지? 이렇게 갔었어요. 응? 자, 아무튼 발해는 점차 고구려의 땅을 대본 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고구려와 발해의 수막새 모양과 온돌 양식 뭐를 보면 된다고? 온돌 양식. 수막새 기와에 쓰는 건가 보네. 그죠? 고구려 거랑 발해 거랑 어때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다고 봅시다. 뭐가 비슷하다고? 모양이.
온돌, 온돌하고 수막쇠. 수막쇠하고 목조 건축 지붕의 기와골 끝에 사용됐던 기와예요. 여기 어디 네. 있는 건가? 네. 근데 그걸 어? 수막쇠 저도 신기. 기와골 끝에 사용된 거야. 암키와 수키와에 비해서는. 귀면화, 귀, 귀신 면, 얼굴 면자, 귀신 얼굴에 기와와 자예요. 그죠? 이건 귀신 모양의 수막쇠. 귀여워. 아무튼 동그랗게 생겼네요. 그죠? 네. 뭐 이렇게 덮으나 보지, 그지? 응? 네. 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 대한 기록. 발해 왕들은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여러 문서에서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어요. 다른 나라 역시 발해가 고구려를 이웃 나라로 인정하고 있어요. 발해는 외교 문서에도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인도에서 발견, 일본에서 발견된 목관을 보면 일본은 발해의 사신을 보내면서 발해를 고려 고라고 표현하였고 발해 사람들은 매긴이라고 표현했대요. 중국은 자기다가 하고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 그 입장이면 그지? 글을 적은 나무 조각이 목관이야. 중국 땅이죠. 생각을 해봐라. 여기가 지금 중국 땅인데 그지? 자기네 나라 역사로 하겠지? 네. 중국에는 수백 개의 소수민족이 같이 살아요. 단일민족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죠? 네. 그걸 다 인정해주고 니네 역사하고 니네 다 나라 독립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맞아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누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네 나라로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나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를 다 포용해야 돼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지? 그래서 다 자기네 나라로 봅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무슨 어디 나라 말을 썼어? 중국 말을 썼어? 아니죠. 그죠? 우리 민족이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